문자 제가 찍는 거? 왜 없어? 제가 뭘 갖고 이러는 거니? 어머니, 윤우 애비가요. 윤우 피곤했나 봐. 곤하게 잠들었네. 예. 중요한 일 아니면은 생태 그만 쓰고 얼른 윤우나 데려가서 재워. 예, 어머니. 가자. 아이고. 아, 진짜 이상하네. 아유, 조심해. 떨어지겠어. 동서가 뭐 실수로 버튼 잘못 눌렀나 보지. 아, 속상해. 아, 증거도 없으니까 딱 잡아뗄 게 분명한데 가게 문 닫고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 노릇을 어째요? 그냥 믿어. 남편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. 전 그렇게 못해요. 저를 한번 찜찜한 게 있으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. 아, 뭐 어떡해요, 네? 나도 뭐 아는 게 있어야지. 아, 제발요. 좀 생각해 보세요. 전 지금 머릿속이 하얘서 아무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. 아, 형님! 전 그렇게 의심스러우면. 네? 이건 어때요? 아, 이거요? 이건 좀 비싼데 그만큼 품질이 확실합니다.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띄고요. 녹음도 잘 되고 물건 좋습니다. 얼마예요? 은행이요? 대출이자가 안 들어왔다고요? 그럴 리가 없는데. 네. 무슨 전화요? 아휴, 얘는 그냥 정신을 없다 두고 사는 건지. 이자 뭐라고 하시던데. 그게 둘째 가게 말이야. 하도 졸라서 이 집으로 대출을 좀 받아줬거든. 내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.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. 이 집 걱정할 건 없다. 모자라는 돈 조금만 받은 거니까. 정말 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셨어요? 어머니가 동선에 돈 내주신다 그러면 제가 서운할까 봐요? 윤호 때문에 돈 필요한 거 제가 다 아는데요. 아이, 그거야 알지. 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실 거 없어요. 아니 너는 무슨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니? 가세요.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, 정 차장님. 이렇게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. 아니에요. 그게 저희 회사 가는 일인데요. 저 오해는 말고 들어주세요.